Josh Smith soaring above the rim. 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운동 능력 괴물들만 모인 NBA 세계에서는 선수들의 수많은 명장면들이 매 경기 하이라이트 필름을 장식하는데요. 그중 농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덩크는 단연코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경이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NBA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덩크를 예술로 승화시킨 빈스 카터가 등장했고, 2010년대에는 보는 내내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잭 라빈과 에런 고든의 불꽃 튀는 덩크 콘테스트가 특히나 여러분들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좋은 신체 조건과 무지막지한 운동신경으로 골밑에서 버티고 있는 빅맨들을 상대로 왼손 토마호크를 마구 찍어버리던 선수가 있었으니 오늘 소개드릴 제이스 무브, 조시 스미스입니다. NBA 13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2005년 슬램덩크 콘테스트 우승자이기도 한 스미스는 키 2m 6cm에 102kg의 탄탄한 신체로 양계 포워드 포지션을 모두 볼 수 있었고, 환상적인 덩크들로 많은 수비수들에게 굴욕을 선사한 적도 많지만 훌륭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수비력도 일품이었죠. 특히 가로세로 수비가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수비만으로도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묵직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신인이었던 2004-2005 시즌 평균 9.7득점, 6.2리바운드, 1.7어시스트, 0.8스틸, 1.9블록의 좋은 기록으로 올루키 세컨드 팀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굉장한 유망주였고, 개인 수비와 팀 수비 모두의 도가 텄던 2009-2010 시즌엔 1.6스틸, 2.1블록이라는 놀라운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평균 2개 이상의 블록을 기록한 시즌이 무려 4시즌이나 있을 만큼 기가 막힌 블록 타이밍을 자랑하기도 한 조시 스미스. 본격적인 그의 커리어를 알아보기 앞서 그가 보여준 멋진 하이라이트 장면들 함께 감상하고 가실게요. And that itchy trigger finger. And Josh Smith. No, I don't think so. Behind the back to Sheldon Williams. Good defense by Josh Smith with Johnson at the back. For the alley-oop. Oh, what a finish. 5 seconds. 4. Josh down the lane. Slams it. All the way back to Oklahoma. Mike turning, pulling, shooting. No good. Jam follow Josh Smith. Oh my goodness. That hurt from midcourt. Smith. Oh my. Hard bath Josh Smith. Look out. Ahead to Crawford. Running with Smoove. Right down the lane. 4-on-1 for the Mavericks. Nowitzki will take it to the iron. Joe going for another game winner. He puts it up. It is no good. Jam follow Josh Smith. 1985년 12월 5일생의 조시 스미스는 미국 조지아의 컬리지 파크라는 곳에서 자랐는데요. 존 맥키청 고등학교를 다니며 농구 실력을 갈고 닦았고, 졸업반 시절 오크힐 아카데미로 학교를 옮겨 라존 론도와 함께 농구를 하기도 했죠. 졸업반 시절 평균 22득점, 8리바운드, 4어시스트, 3스틸, 6블록이라는 공수 양면에서 괴물같은 활약을 선보이며 오크힐을 38승 무패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고등학교 선수들을 평가하는 사이트인 rivals.com에서 스미스를 전미 세 번째로 높은 순위에 선정했고,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는 1순위에 올릴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가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원래 인디애나 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했으나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2004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는데요. 고졸 출신이었지만 엄청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한 덩크, 그리고 좋은 보드 장악력과 수비력까지 갖춘 선수였기 때문에 1라운드 17픽이라는 괜찮은 순위로 애틀랜타 호크스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루키 시즌이었던 2004-2005 시즌 주전 스몰 포워드로 활약하며 9.7득점, 6.2리바운드, 1.9블록이라는 준수한 활약으로 팀의 미래로서 기대받게 되었고, 괴물들이 득실되는 NBA에서도 최상급 운동 능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미친 인게임 덩크들도 많이 선보였죠. 게다가 2005년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해 캐년 마틴을 뛰어넘으며 윈드밀 덩크를 내리꽂고 애틀랜타 호크스 프랜차이즈의 전설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 도미닉 윌킨스의 유니폼을 입고 또 한 번 시원하게 윈드밀 덩크를 장렬시키며 덩크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네 번의 덩크 중에 3개가 50점 만점을 받았으니 그야말로 덩크머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했는데요. 소포머였던 2005-2006 시즌 기량을 더 성장시키며 평균 11.3득점, 6.6리바운드, 2.6블록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엄청나게 정확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루키 시즌보다 훨씬 더 좋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팀에 점점 더 신뢰감을 주는데요. 리그 3년차였던 2006-2007 시즌 평균 득점을 더 끌어올리며 신인 드래프트 당시 우려했던 공격력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의심을 해소시켜갔고, 보드 장악력과 수비력도 계속해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커리어 하이인 8.6리바운드, 1.4스틸, 2.9블록을 기록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팀은 상대적으로 약체였기 때문에 꿈에 그리던 플레이오프 진출은 매번 무산됐죠. 그러나 2007-2008 시즌 팀의 중심으로 당시 신인이었던 알 호포드가 들어오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고 짜임새 있는 팀으로 탈바꿈했고 스미스는 이때부터 스몰 포워드가 아닌 파워 포워드로 보직을 바꿔 성장이 필요한 호포드를 보좌하며 그가 부족한 리바운드와 수비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애틀랜타도 스미스가 들어온 후 가장 좋은 성적인 37승을 기록 동부 8위로 간신히 플레이오프 무대에 진출합니다. 그의 첫 프롭 상대는 정규 시즌 무려 66승을 거둔 동부 1위 팀 보스턴 셀틱스였는데요. 당시 폴 피어스, 케빈 가넷, 레이 앨런의 최강 빅3 라인업에 떠오르는 신의 포인트 가드 라존 론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승 후보 0순위의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애틀랜타는 특유의 끈끈한 팀 농구를 선보이며 1위 팀을 매순간 압박했고 홈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는 데 성공하면서 시리즈를 7차전까지 몰고 가게 되죠. 하지만 역시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스턴을 넘어서지 못하고 7차전 65-99라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3승 4패로 아쉽게 탈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팀의 2 옵션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스미스는 시리즈 평균 기록은 꽤 괜찮게 보였지만 야투율과 3점 슛이 완전히 폭망하면서 공격적에선 기대했던 2 옵션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루키 계약이 끝난 스미스는 2008년 오프시즌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계약을 맺었으나 애틀랜타가 곧바로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제시하면서 그를 잡아두는 데 성공합니다. 슛이 불안하긴 했지만 고졸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 나이로 22세밖에 안 된 그의 잠재력을 그냥 놓아줄 순 없었죠. 하지만 5년차였던 2008-2009 시즌에도 팀에서 이 옵션을 맡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외곽포는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플레이오프에서 또 슛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데요. 이에 다음인 2009-2010 시즌에는 3점 슛 시도를 완전히 줄여버리며 인사이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거나 미들 점퍼를 던지는 쪽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바꿉니다. 다행히 이러한 변화는 효과가 있었고 커리어 처음으로 야투율 50%를 넘기는 데 성공하죠. 게다가 골밑 플레이에 조금 더 치중하다 보니 자연스레 리바운드 수치도 커리어 하이를 찍기도 했고 1.6스틸 2.1블록을 기록할 만큼 수비에서도 여전히 빼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선정되는 영광도 차지하는데요. 애틀랜타와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12-13 시즌까지 6년 연속으로 팀을 프롬 무대로 이끄는 데 일조하지만 항상 1라운드나 2라운드에서 탈락하며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의 꿈은 계속해서 좌절되고 맙니다. 애틀랜타 로스터도 S급이 아닌 매번 A급 정도의 선수들로 채워지다 보니 정작 슈퍼스타가 절실히 필요한 프롭에서의 성적은 정규 시즌의 성적을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조시 스미스의 잠재력, 특히 슛에서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팀의 이 옵션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2014년 오프시즌 애틀랜타는 그와 재계약하지 않죠. 그렇게 스미스는 9년간 몸담았던 애틀랜타를 떠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4년 54밀리언 달러에 계약하게 되는데요. 13-14 시즌 당시 디트로이트에는 안드레 드러먼드와 그렉 멀로 두 빅맨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스미스는 다시 스몰 포워드 포지션으로 돌아가 플레이했는데 오히려 이게 공격 전술에 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애틀랜타에서 파워 포워드로 뛸 때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롱투 점퍼와 3점 슛을 스몰 포워드로 뛰게 된 디트로이트에서 엄청나게 싸댔기 때문인데요. 커리어 하이 3.4개의 3점 슛을 시도하면서 고작 26.4%의 처참한 성공률을 기록했고 야투율도 커리어 최저인 41.9%를 찍어버리며 팀으로선 그저 답답할 노릇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팀에 마땅한 공격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스미스가 1옵션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고작 16.4득점밖에 올리지 못할 만큼 처참한 수준이었죠. 이러한 만행으로 인해 디트로이트에서의 첫 시즌부터 실패한 계약이라며 팬들의 쓴소리를 듣게 되었고 다음인 14-15 시즌에는 슛 성공률이 더 처참해지며 시즌 도중이었던 2014년 12월 22일 팀은 그를 방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아직은 나이도 29세로 창창했고 리바운드와 수비에서는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였기에 방출된 지 4일 만에 휴스턴 로켓츠와 계약을 맺고 뛰게 되죠. 그곳에서는 주전이 아닌 벤치에서 출전하긴 했지만 조금은 심기일전한 모습으로 야투율도 조금씩 회복했고 놀랍게도 3점슛 성공률 33%를 찍어버리며 롤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2015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 LA 클리퍼스와의 시리즈 6차전에선 2승 3패로 끌려가던 절체절명의 순간 4쿼터에 3점슛 4방을 적중시키는 괴력을 발휘하며 대역전승을 이끌어냈고 결국 7차전에서도 휴스턴이 이기며 스미스는 커리어 처음으로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를 밟아보기도 하는데요. 2015년 오프시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침몰시켰던 LA 클리퍼스와 1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15-16 시즌 너무나 좋지 않은 공수 효율을 보여주면서 식스맨은커녕 로테이션 멤버에도 들지 못했고
클리퍼스는 스미스의 연봉을 보조해주면서까지 그를 다시 휴스턴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나 휴스턴에서는 더 최악의 경기력으로 벤치에서 팀 동료들이 플레이를 구경만 하다가 NBA 커리어를 끝내게 됩니다. 결국 1위 치이고 저리 치이며 만신창이가 된 스미스는 2016년 11월 중국 농구리그인 CBA의 쓰촨 블루웨이스와 계약을 맺고 플레이하는데 광동 사우던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41득점 19리바운드 5블록으로 NBA 리거의 무서움을 보여줬고 이날은 3점슛 18개를 시도해 7개를 적중시켜버리면서 3점슛에 맺힌 한을 풀어버렸죠. 그리고 2017년 10월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와 계약하면서 NBA 복귀에 성공하나 싶었으나 고작 3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11월에 방출당하면서 그의 NBA 커리어는 이렇게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폭발적인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수비수를 달고도 왼손 토마호크 덩크를 마구 찍어대고 놀라운 블록슛 하이라이트도 많이 만들어냈던 제이스 무, 조시 스미스 선수에 대해 한번 소개드려보았는데요. 2019년 3월부터는 3대3 농구대회인 빅3 팀 중 하나인 비부학에서 주장으로 플레이하면서 농구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잠재력도 있었고 슛에서의 발전이 있었다면 충분히 올스타에도 여러 번 선정되었을 선수였을 텐데 생각보다 빠르게 몰락해버리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선수 중 하나이기도 한 조시 스미스. 빅3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갖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